안녕하세요. 럭셔리 나왔습니다. 오늘은 덕수궁 디팰리스 93평형 펜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평수가 93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70평. 거기에 이제 발코니 테라스가 14평입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은 한 90평 정도 되네요. 내부 발코니가 또 7평이 있어서 외부 발코니 테라스가 14평, 내부 발코니가 7평에서 발코니 테라스가 21평, 그래서 실상용 90평 정도 됩니다. 매매가는 75억입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들어와서 왼쪽 신발장이 있고요.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크죠. 신발장 겸 골프백도 놓을 수 있고, 그 외에 신발장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메이드 동선 서브 주방과 연결된 자, 현관을 돌아 보면 왼쪽으로는 마스터존, 그 다음에 방이 2개, 오른쪽으로는 방 2개랑 거실 식당이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 발코니가, 외부 발코니 테라스가 14평, 내부가 7평, 총 21평 정도의 발코니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부엌이고요. 서브 주방이고요.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김치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자, 그러면은 발코니 테라스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전면부로 넓은 테라스, 발코니가 있고요. 덕수궁이 무대로도 보이고요. 여기 18층의 펜트하우스입니다. 뷰가 가장 좋은 층인데요. 자, 다시 거실로 들어왔고요. 이쪽에 이제 긴 테이블을 놓고 조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인 셀러가 배치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 앞으로는 이렇게 테라스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자, 다시 현관 쪽으로 가보면은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뷰는 적수금이 내려다 보이는 뷰고요. 좋고 상이 달린 창고 공간이고요. 방에 네. 수납이 깊이 있게 되겠습니다. 옷장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 뷰가 펼쳐지고요. 자, 첫 번째 화장실. 자, 네 번째 방. 이게 안방인데요. 네 번째 방, 이 안방은 앞에 또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마스터존의 화장실, 두 번째 화장실, 저 화장실에서 세면대, 샤워부스, 욕조, 화장실, 자, 이 다섯 번째 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며놨어요. 여기 이제 화장대를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장실 샤워부스 세면대 자 정리해드리면 분양평수 93평짜리 펜트하우스고요 테라스 발코니가 전면에 14.3평이 있고 내부 발코니까지 한 7평 그래서 발코니 테라스가 한 21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70평이고 방이 5개 화장실 3개인데 그중 방 하나가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75억이고요 덕수궁 뷰가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 있습니다 덕수궁 디팰리스 펜트하우스 75억 93평형에 나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